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레프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레프트 좀 색다르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이 레프트에는 생존 모드 말고도 창조 모드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 이 창조 모드를 통해 엄청난 것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초대형 리조트를 만들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기본 토대부터 닦아야겠죠? 짜라라라라 짜. 그야말로 거의 물에 떠있는 섬 느낌으로 한번 만들 거예요. 창조 모드이기 때문에 제 원 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 이러니까 무슨 달리기 게임 하는 것 같다. 오케이, 우와. 오, 꽤 크다, 이 정도면. 아니야, 아직 이 정도는 모자라요. 더 커야 돼. 와, 오케이. 산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뭐 한참 가야 돼. 와, 이 정도면 걸어다니는 섬 그 자체인데요. 자, 일단은 뭐부터 지어볼까요? 우선 수상 리조트기 때문에 잠잘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텔부터 만듭시다. 오늘 진짜 휴지의 슈퍼 럭셔리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몇 층짜리를 만들까요? 한 4층 정도면 되려나? 이거 진짜 뭔가 본격 건축가가 되는 그런 기분인데요. 좋아요. 일단은 호텔의 기본 코드는 갖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듭시다. 계단을 1층은 로비니까 6점에다가 뚫어줄게요. 그래, 이렇게. 오, 완벽해. 여기 옥상은 테라스로 쓰는 거야. 좋아, 이제 뼈대는 완성됐습니다. 휴지 리조트의 첫 번째 수상 호텔. 와, 근데 이거 건축이 은근히 어렵다. 요 건물 만드는 데만 거의 한 30분 걸렸어요. 지금 뼈대만 만든 건데. 그래도 이 수상 리조트가 완성됐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문을 여기다 깔자. 이렇게 문 두 개 세팅하고 나머지는 차별화가 딱 되게. 나머지는 그냥 나무 벽으로 막는 거죠. 좋아, 여기 이제 벽을 빙글빙글 두는 겁니다. 뚜두두. 오! 이렇게만 해냈는데 벌써 느낌 나오는데? 저기다가 이렇게 깔아두고, 누가 봐도 딱 들어오는 입구 느낌 나게 여기 깔고. 아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호텔이 아니라 약간 던전 입구 같은 느낌인데? 1층은 로비로 쓸 거고 2층부터는 저희 리조트에 놀러 오신 손님분들을 위한 그런 약간 휴식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창문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2층부터는 좀 느낌있게 풀립창으로 딱 만들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휴지의 특급 수상 호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 완전 느낌있지 않아요? 1층은 로비로 쓸 거거든요. 로비에 좀 세팅합시다. 로비를 정말 딱 예쁘게. 여기가 로비입니다. 아니, 여긴 로비가 아니라 약간 족장이 앉아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2층부터 손님분들을 위한 스위트룸이에요. 야간에는 바깥이 잘 보이는 뷰로다가. 저희는 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밤이 되면은 그냥 낮이야, 낮. 어? 밤에도 정말 환하게 빛나는 휴지 호텔, 휴지의 수상 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 딱 들어오시면은 로비에서 안내 요원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손님 몇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안내 받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꿀잠 자는 거지. 오, 좋아. 이렇게 옥상 테라스까지. 오직 딱 두 사람만을 위한 야외 옥상 테라스예요. 여기다 이제 꽃까지 심어주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면 100% 성공인 거지. 와, 이거 꽃 핀 거 봐요. 야외 테라스 그 자체 아닌가요? 좋아. 완성됐구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호텔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거 만들어 볼까? 여기는 약간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이렇게 그릴 세팅 샵. 그래, 여기는 약간 뷔페인 거야. 뷔페. 야, 뷔페 느낌 제대로다. 저기다가 싹 깔아놓고 그냥 음식 골라서 가져갈 수 있게.
오, 최고급 식당 느낌으로. 쪽에다가 테이블 어디지? 테이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다음 이렇게 세팅도 해놓고 의자. 오케이, 와, 느낌 제대로인데? 뿅뿅뿅뿅뿅뿅뿅.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야외 음식장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님들이 딱 오셨으니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명품관을 만들 겁니다. 이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선반에다가 물건을 다 싹 다 세팅을 해놓는 거지. 이렇게 샵 깔고 여기도 딱. 자, 여기다 이제 계산대 딱 설치해두고.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 싶은 고객분들을 위한 이 야자나무 자연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어 부어. 저희 휴지의 특급 수상 호텔에서는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 일단 저희 호텔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로비에서 먼저 체크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 지금 두 명이서 왔는데 방 있나요? 자, 지금 위쪽 올라가시면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자, 이렇게 위쪽 올라가면은, 이야, 저희는 자연 친화적인 호텔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 원목으로 만든 해먹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손님분들 여기쪽에다 어드를 좀 걸어 두신 다음에 이쪽에서 아주 푹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4층 옥상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낭만 그 자체인 옥상 테라스가 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달빛을 다 보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낭만 그 자체예요. 크. 그래도 아무리 여행이지만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취침을 취하시고 나면은, 그리고 저희 호텔은 또 완벽한 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 딱 누워가지고 말이죠,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무셨으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저희 호텔의 최고의 셰프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생연어구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 굉장히 다양한 요리가 이게 뷔페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 태평양 바다에서는 틸라피아 요리가 꽤나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저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연어구이. 연어구이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먹을만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연인분들과 함께 맛있게 먹는 거죠. 연어 빨리 익어라. 너무 맛있겠다. 이거 거의 몇 인분이야. 우와, 이렇게 해서 연어 요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도시도시한 거 보세요. 지금 파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약간 워터파크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호텔에서 놀면서 그냥 워터파크까지 즐기시고 아주 재밌게 보내시면 돼요. 이 완벽한 뷰를 딱 보면서 연어고기를 한 입 꿀꺽 꿀꺽. 이거는 산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품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손님분들께서 원하시는 물품을 마구마구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명품관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물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아니, 이것은 저희 매장에서 딱 한 켤레만 준비되어 있는 2018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자, 이쪽에서 이제 계산하고 가시면 돼요. 이거 얼마요? 바로 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호텔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야자나무 숲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신선놀음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손님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코코넛 하나 따드릴게요. 꺾거나 야, 지금 막다운 코코넛이거든요.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달아요? 저희는 워터파크와 그리고 호텔의
일체 결합형 호텔이기 때문에 그냥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즐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특급 수상 호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떠신가요? 이런 호텔 있으면 한번 놀러 오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제대로 된 생존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